꼬막 살 먹으셨어. 야, 이제 맛있겠다. 야, 여기 저분이세요? 몰랐어. 누구야 저분이? 몰랐지. 저기 저 몰랐어. 아니 이분이 어디 그림 안에 있어요? 여기 어디? 우리 가게야 여기. 아 가게. 아니 색깔을 똑같네 옷 색깔하고. 야. 아니 이게 이 다이야 다이. 뭐 놓고 이 가자 같은 거 놓는 거 여기 있고. 맞아 맞아. 어떻게 들으셨어? 네 여기는 중계본동 백사마을이라고요. 아주 유명한 산동네입니다.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산동네인데 여기 재개발 광풍이 여기도 계속 몰아치는데 아직 재개발은 안 되고 여기 우리 양정숙 선생님이 이제 그리신 지가 이제 한 여기 와서 그리신 지가 한 달 넘게 됐는데 지금 여러 장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근데 봄 이제 올 봄 내내 이곳을 그리신다고 그러고요.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삼거리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동네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대포집 같은 식당이에요. 옛날 대포집. 예, 요 모양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여기 지금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여기서 찍었나 봐요. 이렇게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. 여기 아주 그림이 디테일하게 잘 그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. 여기 뭐, 예,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또 식당 안에서도 동네 분들이 식사들을 하시고 예, 아주 저기 뭐 정겹습니다. 연탄을 아직도 떼나 봐요, 여기. 야, 막걸발 되면 사진을 많이 찍어가네. 예. 네. 아, 이제 많이, 왔는데네. 뭐 그리는 건지 알아요? 뭐 하신 거예요? 예? 이거 뭐 그린 건지 알아요? 뭐예요? 연탄. 연탄? 이거 모르면 내가 그림 실력이 없는 거야. 이거 못 알아보니 어떡해. 못 알아보니? 연탄도 못 그리면서 화가야. 똑같아! 예. 똑같아. 예술가들 다 멋있어. 잘 그렸어. 똑같아요? 예. 네. 똑같죠. 아니 똑같은 걸 떠나서 삼거리집 아니 사거리집이야 이 집. 잘 그렸어. 잘 그렸어. 예술이자 예술. 예술. 어디? 얼마나 많아. 잘 그려놨어. 응? 어머. 저 멸치 아줌마 집이도 그리는 것 같아. 사장님. 예? 커피 한 잔만. 아 예예. 예. 커피 한 잔 타다 드릴게. 예. 커피 한 잔 타다 드리겠습니다. 그것까지 이해했네. 예. 아주 고맙죠, 지금. 아유, 사장님 커피 타오셨다. 자, 커피 여기 있습니다. 배달, 네. 바로 배달돼. 네, 네. 아유, 막 떨지 아유, 마세요. 아유, 떨지 마세요. 다이어트 저집니다. 이거 저 복사분이라도 하나. 내가 여기서 38년을 했으니, 이 집에서. 38년? 네, 이 집에서. 기록 해놔야지. 38년을 했어. 38년이라고 쓰세요. 여기다가 쓸 거예요. 그걸 사인하실 때 하셔야 되겠다. 적으려고 그랬어요. 여기다 꼭 뭘 적으려냐면 우리 사장님이 얼마 전에 나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긴 꽃이 늦게 핀대. 그래서 공기가 맑대요. 그래요. 이 동네가. 여기 누가 봐도 이거 제목이 삼거리집이거든. 예, 예, 예. 여기다 백사마을엔 꽃이 늦게 핀단다. 그래서 공기가 맑단다. 맞아요. 바로 와가지고 건강했어요. 감사합니다. 이제
먹겠습니다. 예. 우리 작가님 병어조림 꼬마 얘기하는 거 우리 아들은 내 다행이자 다행이고 우리 형님 꼭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세요.